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딱 거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자랑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으로 대선, 지방선거 연속 패하고도 아직 뭐 때문에 자기들이 졌는지 국민이 뭐를 심판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슬프고 처참한 일이지만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은 지금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이 생기면 주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쟁에 이용했을 뿐이지 재발 방지는 말만 하다가 재발 방지를 촘촘히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제도를 정비하고 체크할 일을 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에 상처를 더 낼 수 있는지만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또 다음 하자 또 다음 하자 우리 세월호 때 9번 조사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딱 그런 꼴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소추 사유는 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야 하고 이 지금 이상민 장관의 경우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송원석 수석이 제대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좋으니까 탄핵해보겠다. 민주당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중요한데 당신 왜 그 일 하지 않았냐 하면서 몇 달을 비우는 이런 일들을 민주당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하는지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얼마 갈지 모르는 이런 국정의 공백을 민주당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들에게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지, 주말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해보고 어떻게든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 해를 끼치려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민주당의 속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태의 문제점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